안녕하세요. 세렌디피티입니다. 여러분, 저희 팀명 세렌디피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그러시겠죠? 모두 궁금해하시니 알려드릴게요. 자,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만남 속 운명적인 발견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기쁜 뜻을 가진 이름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특별한 오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의학이랑 ICT의 융합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우와, 벌써부터 설레네요. 그럼 지금 바로 고고! 우선 오늘의 여행지를 살펴볼까요? 일단 한의학이랑 ICT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세렌디피티가 산청시랑 양령시에서 체험한 후기를 공유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융합 프로젝트랑 진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이번 여행의 목적을 먼저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참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한의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려고 합니다. 한의학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글쎄요.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 네, 맞아요. 21세기를 맞이하여 한의학은 ICT와 융합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의학과 ICT의 융합 사례를 설명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련 유망 직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의학과 ICT의 개념을 소개해 주실래요? 네, 그럼요. 한의학은 자연과 함께하는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질병을 고치는 의술입니다. 사람의 몸은 질병에 대한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ICT는 Information, Communication과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 등 정보를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한국어로 말하자면 정보, 통신, 기술이죠.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그럼 한의학과 정보, 통신, 기술을 어떻게 융합하나요? 우선 정보, 통신, 기술은 크게 빅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의학과 융합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큰 규모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검색 기록, SNS에 올린 글 등 모든 거대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중 한의학에서 말하는 빅데이터는 개인의 체질, 식습관,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사용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얘기군요. 네, 저도 신기했어요. 더 신기한 점은 한국에는 한의학 관광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양령시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우리 동의보감을 쓴 조선 중기 의학자 허준의 고향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천에서 체험하고 왔어요. 약초 스파도 하고 좋은 분도 만났고 얼마나 좋은 추억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네요. 그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어떠셨나요? 사진과 영상만 봐도 재밌을 것 같죠? 시간이 나면 한번 체험하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강추강추예요. 이어서 한의학과 ICT의 융합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한의학과 ICT의 융합 프로젝트는 주로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통합 체질 진단을 할 수 있는 한의 진단 기기도 있고 정량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맥진기도 있고 더군다나 아토피 모바일 수첩도 개발됐대요. 혹시 한의학 지식을 제공하는 한국 IT 기업 버키를 들어보셨나요? 버키는 한의학 어플, 소프트웨어 개발과 한의사들이 다양한 연구법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회사예요. 버키 안에는 한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웹 퍼블리셔, 서비스 오퍼레이터가 함께 일합니다. 우와, 한의학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네요. 그럼 우리 한의학과 관련된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물론이죠.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한의학 연구원의 채용 공고를 알아볼게요. 우선 한국 한의학 연구원은 크게 연구직, 행정직과 기술직을 뽑고 있어요. 연구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맥진기, 설진기, 체질 진단기 등 각종 한의학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부서예요. 총 12개의 다양한 부서로 이루어졌고요. 연구원은 주로 한의학, 의학, 석사생을 모집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행정직은 전공과 상관없이 열정만 있다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기술직은 ICT를 한의학과 융합시키는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우와, 한의학이랑 ICT의 융합으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지 몰랐네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한의학과 ICT의 융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사하던 중 우리는 개선사항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융합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빅데이터를 많이 모았는데도 잘 활용되지가 않아요. 중국에는 잉숑 우영우즈디, 한국어로 말하면 장군이 잠자는 기억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넥타를 가지고 있더라도 잘 활용되지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의학 어플리케이션과 가정용 한반 의료기기가 더 많이 개발되고 홍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 온 후에도 집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함께한 여행 모두 즐거우셨나요? 오늘 우리의 한의학과 ICT의 여행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들 한의학과 ICT의 융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죠? 한의학 또는 ICT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은 이쪽으로 진로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